네, 제갈공명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고 7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보유 비중이 22%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서 인내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은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할지 아니면 시간 대비 뭐가 없는 것 같으면 나올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운영령님, 이번에 현대차에서 호재 소식도 들고 왔잖아요. 그에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대위아가 현대차 신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실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실적 전망과 목표가 하향이 없는 업종이 현재 완성차 이쪽이 가장 두드러지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위아를 비롯한 부품 쪽도 앞으로 좋아진다. 이 관점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SUV와 그리고 이제 대형 4륜 구동 이쪽에 대한 부품 공급이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이 러시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적 전망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가 나타난다는데,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신공장을 증설하게 될 경우 거기에 납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자체가 지금 현재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하반기 가고 내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열병화 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나타나는 해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조금 올라간다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가격이 어디냐라고 할때 7만 원에서 7만 3천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7만에서 7만 3천 원짜리대를 올라탄다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위로가 가능하다는데, 여기까지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내년에 대한 업황 기대치가 하반기 붙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그때는 8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중이 뭐 적은 비중은 아니셔서 추가를 하시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져가도 충분한 지금 회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